이번 사태는 최순실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승철 미르, 정경련 대기업 이하영대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해주기로 권력 실세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말씀하시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수석이 권력형 비리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반전을 노리고 던진 개헌 카드는 같은 날 청와대 문건이 담긴 최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며 물거품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날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성남 민심은 10월 29일 첫 촛불 집회로 타올랐습니다. 엿새 뒤 박 대통령은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적 책임에는 선을 긋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1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대통령 이선 후퇴를 주장하던 정치권은 일제히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만이 국민의 명령이라는데 여당 비주류 의원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뒤늦게 여당 대표들을 통해 4월 퇴진을 수용할 거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200만 명의 촛불 민심은 비선 실세 논란 석 달 만에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